그런데 회를 예약을 해야 되겠죠. 회 예약. 네, 좀 내릴게요. 이거 조그맣게 할게요. 조그맣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 예약을 하게 되면, 여기 회의 버튼 눌러요. 클릭하시면, 일단은 새 회의 예약이 있고요. 이미 회의가 예약된 게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지금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할 거면,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회의가 필요없다 그러면 삭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의 자체를 터치하게 되면, 그 회의 설정한 내용에 대해서 편집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전 회의 가보시면 잠깐 이게 회의 예약. 회의 예약을 하면 여기서 회의 예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제목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회의 주제에 맞게 아니면 장소에 맞게 하시면 되고 회의 설명도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의 시간을 이제 무료는 40분일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4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회의를 주최합니다. 그 다음에 시점, 언제 시작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회의 시간보다 훨씬 전에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URL을 사전에 공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되는 회의일 경우 이제 하는데 뭐 자동으로 반복 회의하실까 아니면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회의 비밀번호도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비디오는 호스트나 참가자 다 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안 건드려도 돼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호스트자 참가자형 체크가 안돼 있죠. 그 다음에 입장시 참가자 음소거 그 다음 대기실 사용이 체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장 시 참가자도 음소거 해놓고 그 다음 여기에 아까 설정을 설명해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인증된 사용자만 참가할 수 있다. 그럼 너무 줌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사람만 회의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헐적인 회의할 때는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체크 안 합니다. 그 다음 소회의실 미리 할당. 이것은 유료 사용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소회의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소회의실은 소회실은 그러니까 뭘까? 서로 서로 처음에 처음에 주제 주제 회의실 회의실 이렇게 다다 있다가 있다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룹 회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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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를 회의를 하라고 포스트가 이렇게 소회의실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놓고 다시 또 모이게 하고 이런 기능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자동 기록할 것인지 저는 지금 현재 자동 기록 안 하고 필요할 때 지금 오늘 같이 필요할 때만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에 저장 버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회의 시작. 이제 회의를 예약했으니 시작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그줌 로그인한 상태에서 회의를 체크하시면 여기에 예약된 회의, 그 다음에 이전에 회의했던 거, 그 다음에 개인 회의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주최할 회의에 대한 부분을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시작 버튼 누르면 이렇게 회의 호스트나 아니면 참가자나 다 PC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의 시작 버튼 눌렀을 때하고 참가자들이 URL, 회의장 URL을 눌렀을 때하고 똑같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줌 회의 열기 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줌 실행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회의가 열림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진행이 잘안 된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다운로드 및 실행 버튼 눌러서 줌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다운받고 수동으로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하단에 브라우저에서 참가 이 옵션까지 있습니다. 기본 요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아까 제가 설정 기능에 브라우저에서 참가
여기 화면 제가 조금 옮겨볼게요. 브라우저 참가 링크를 표시를 on으로 해놓으면 이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주최자가 꼭 설정해서 이 기능을 확인하셔서 설정해 놓으시면, on으로 해 놓으시면 참가자들이 이 브라우저 참가 이벤트까지도 이용하시면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고도 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하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이 버튼이 파란색이 보입니다. 이걸 터치하시면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하단에 버튼만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음소거 버튼 눌러서 음을 소리를 껐다 켰다 하는 거고, 비디오 껐다 켰다 해서 제 얼굴을 보일까 말까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별표 있는 것은요, 별표 있는 것은 호스트에만 더 추가로 보이는 거고요. 별표가 없는 것은 호스트든 참가자든 다 똑같이 보이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가 이제 권한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참가자도 화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회의 나가기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근데 이제 호스트는 그 기능 외에도 보안 기능, 회의실을 좀더 보안 관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참가자. 참가자들은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참가자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호스트는 참가자 관리 누르시면 그 참가자들의 음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걸 제어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설문조사로 해서 강의 진행하다가 설문조사지를 던져서 거기서 바로 의견 취합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외식, 이게 이제 유료 호스트만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략한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먼저 참가자 관리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나 비디오는 이제 참가자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고요. 현재 호스트에 대한 기능, 참가자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참가자 관리 해서 참가자들의 여기 음소거, 비디오 보기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또 채팅을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떠서 모두에게 채팅을 날릴 것인지, 누구 일부한테만 날릴 것인지, 다 그다음에 파일도 바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는 회의 종료라고 뜨고 참가자는 회의 나가기 뜨고, 제가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가자 관리를 터치하시면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아까 참가자들의 소리와 비디오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점점점이 보여요. 여기에 메뉴가 많으니까 보면 호스트 만들기, 공동 호스트 만들기,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름을 회의실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호스트가 이 사용자를 대기실에 배치하기, 그러니까 회의에서 잠깐 나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참가자에서 제거하기, 이런 기능들이 호스트에 참가자 관리 기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비디오를, 아까 이렇게 비디오 해제하시면 비디오 시작하기 요청하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서 그 참가자 화면에 팝업이 뜹니다. 비디오 시작 요청을 받았다고. 그럼 그걸 수락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참가자들 모두 음성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음성으로 켜놓게 되면 주변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켜놓으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려서 대부분의 발언권을 가진 사람만 오디오를 켜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모두 음소거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 보시면 모두 음소거도 해제하시고, 이런 입장 시 참가자, 당연히 입장할 때 참가자들의 비디오라든가 소리는 해제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기실 사용 회의 잠금 이런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보안 기능에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기사용, 회의사용, 잠금은. 그다음에 이제 채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두에게 채팅을 할 것인지 개인별로 할 것인지 메시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화일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점점점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누구랑 채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자건 아니면은 저처럼 회의 호스트건 똑같이 음소거와 비디오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옆에 이걸 제가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보이도록 제가 이것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삼각형 이 버튼들을 누를 수가 있어요. 삼각형 딱 터치하시면 여기에 마이크 선택과 스피커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스템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리얼텍 오디오, 리얼텍 오디오 스피커도 노트북에 기본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여기에서 또 하나 또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지금 현재는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거기에 있어서도 스피커도 되고 오디오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런 데에 하나씩 장비가 추가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거 해당되는 거꼭 선택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소리가 잘안 들린다, 마이크 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체킹하고 싶다 그러면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 그 다음 비디오 시작. 여기 이렇게 꺽쇠 모양이 있죠. 거기도 보시면 똑같아요. 카메라도 기본은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카메라라고 노트북에는 있습니다. PC에는 대부분 지금 현재 없겠죠. 그래서 웹캠을 설치하면 또 웹캠이 여기 하나 나올 겁니다. 웹캠. 그럼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또 비디오 꺽쇠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인데 이게 그중에 가상 배경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저 현재 저도 뒤에 배경 이미지가 있죠. 이게 없으면 저의 지금 뒤에 사무실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거잖아요. 근데 가상 배경 선택해 놓으시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줌 쪽에서 배경 이미지 영상들을 몇개 샘플을 줍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버튼 있어요. 플러스 버튼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내 PC에 있는 이미지 하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저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 비디오 설정, 아니, 가상 배경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안 기능. 이 보안 기능을 보시면, 이 보안 기능은 호스트만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회의실 잠금. 한마디로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때 회의 잠금 해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회의 입장하려고 할때 대기실 사용.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오픈, 여러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3회차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처음에만 대기실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기실 사용을 회의실 그 옵션에서 대기실 사용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중간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편하게 들어오시고 저는 저대로 강의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보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록을 호스트든 참가자든 참가자든 다 다알알 수가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여기에 여기에 컴퓨터에 컴퓨터 대부분은 대해서 기록이 기록이 되죠. 되죠. 그러면 그러면 영상이라서 영상이라서 컴퓨터에 컴퓨터에 기록이 기록이 되면 되면 조금 조금 사이즈가 사이즈가 용량이 용량이 커질 커질 수가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의. 네. 근데 저는 근데 이걸로 저는 쓰기 유료로 때문에 쓰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기록이 클라우드에 기록합니다. 현재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 클라우드에 기록해서 기록해서 제가 제가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제가 또 단체가 이거 또 이거 옮길게요. 옮길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이런 부분까지도 부분까지도 다 지금 노출하고 노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다닐 수가 옮겨다닐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메뉴가. 지금 지금 보면 보면 하나는 하나는 이제 이제 화면 화면 공유 공유했을 했을 때, 때 화면 화면 공유는 공유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제가 제가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화면 화면 공유 공유 터치하시게 터치하시게 되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현재 현재 내내 PC에 PC에 열려져 열려져 있는 있는 화면과 각각의 창들이 뜹니다. 내 PC에 현재 열려져 있는 기본 화면이 하나가 열려 있겠죠. 여기서 지금 제가 모든 작업을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 거기서 열린 프로그램들. 각각이 하나씩 창으로 뜹니다. 그래서 창 하나만 보여주겠다 하면 지금 현재 만약 저 같은 경우 파워포인트 딱 하나만 터치해서 공유하면 됐겠죠. 근데 제가 현재 제 컴퓨터
제가 사용하는 방법 모든 걸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은 듀얼로 써요. 모니터를 두 개. 그러면 화면 1, 화면 2 해서 화면 2 한쪽만 공유해서 그쪽에 이런 창들을 끌어다가 옮겨놓고 빼고 옮겨놓고 빼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 1을 공유해가지고 화면 1에서 제가 컴퓨터 쓰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녹화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공유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 보입니다.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다. 그쵸?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하면 정신없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해서 지금 제가 제 강연 공유하면서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저 사실은 제 옆에 제 노트북이 또 하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회의 참가자가 볼수 있는 버전으로 제가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 설문조사 누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 제목과 함께 각각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거기에 답변을 단답변을 할 것인지 선답을 할 것인지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회의 참가자들한테 예, 채팅방에 설문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소회의실 이것도 유료 사용, 유료 호스트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참가자 몇 명을 이렇게 몇 번 회의실에 먼저 회의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실 만들기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룹 채팅, 그룹 미팅을 하고 이제 본 회의장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회의실 주최자의 회의 시작하는 화면이었습니다.